여러분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 조직과 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영업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실사출력, 인쇄 디자인 전문 사회적 기업인 노란들판입니다. 노란들판은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일터와 서로의 꿈이 상생하는 곳인 모두를 위한 들판을 꿈꾸며 보람된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디자인 제품과 업사이클링 등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들을 통해 사회와 환경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치 하는 디자인, 가치를 더하는 디자인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그들의 보람 넘치는 일터, 함께 가보실까요? 우리는 함께하고 서로를 배려합니다.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곳, 노란들판. 가치 하는 디자인, 가치를 더하는 디자인, 노란들판. 안녕하세요. 저는 노란들판의 경영지원 팀장으로 있는 나인이입니다. 노란들판은 실사출력 인쇄 디자인 전문 사회적 기업입니다. 전 직원은 2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006년 3월에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장애인의 노동권을 고민하며 만든 일터입니다.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 출력을 하면서 이제 기계 밑에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현수막을 가지고 시공까지 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직원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고요. 2011년도부터는 이제 현수막보다 업종을 더 확장을 해서 브루셔, 리플렛, 자료집과 같은 그런 종이 인쇄물까지 이제 전반적인 인쇄 디자인물을 확장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노란들판에서 디자인 2팀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김연경입니다. 구인 사이트에다가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올려놨는데 이제 디자인 팀장님께서 이제 그거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케이스예요. 포트폴리오가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디자인 분야마다 약간 다르거든요. 뭐 영상 쪽이면 영상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도 하고 3D 쪽이면 뭐 3D 쪽으로 준비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편집 쪽이니까 그 편집 디자인 위주로 제일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 기업 노란들판 경영지원팀 사원 송주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노동이라든지 이런 큰 지식이나 뭐 경험 이런 게 없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럼 사회적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제 가치라든지 활동을 좀 알아보고 또 노란들판이 함께 일하는 곳이다 라는 그 말에 좀 끌려서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식 채용을 통해서 이제 입사를 했고요. 서류를 지원했고 서류 이제 합격자들끼리 모여서 면접이 진행됐는데요. 면접은 1대 다로 해서 5분 정도의 이제 저희 노란들판 팀장님이 면접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업무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삶의 경험이나 가치관 등 좀 인성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 구조에서 조금 더 수평적인 구조가 될 수 있게끔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팀 회의에서 안건들이 제안이 되어서 운영회의에 올라오고 또 운영회의에서 논의된 것들을 이제 전체 회의에서 같이 공유하고 또 이제 통과시켜야 할 안건들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직원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서 복리후생 제도라든지 노란들판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지켜야 할 약속들 또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고민까지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배려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배려심이랑 그리고 또 저희 회사 특징으로는 자율성이 높다는 거. 편하게 잘
적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잘. 저도 직접적으로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과 함께 일한 경험은 없고 노란드판이 처음이었어요. 비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짓곤 있지만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고 또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당연히 배려도 필요하고 존중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은 없고 또 그리고 지금도 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포인트 제도라고 해서 연차가 누적되면 복지포인트가 쌓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휴가나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자기개발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 직원들의 모임인 여기 모여 그리고 책 모임인 다독다독 이런 여러 활동들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아, 되게 특이하다 생각한 게 있었는데 난 생일휴가라는 게 되게 저는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생일날에 이제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냥 쉴 수 있게. 이제 조금 업무가 줄어드는 비수기 때는 그 유급휴가를 5일 동안 가요. 그럼 이제 주말을 포함해서 9일 동안 쉬게 되는데 저희 아내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9일 동안 편하게 좀 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디자인과 고객을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무팀원, 현수막이나 시사출력물, 그리고 종이 인쇄물들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넷을 비롯한 그런 구인 그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리고 서울 잡수라는 또 청년들이 이런 사회적 경제나 중소기업들의 취업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노란드판을 알게 되어서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채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전형을 먼저 하고요. 이 전형에서 이제 통과하신 분들에게 이제 좀 집중 면접을 해서 이제 최종 과정까지 이르게 되고요.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자유 형식의 포트폴리오를 같이 제출을 하게끔 부탁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될 때는 팀의 그 팀장을 비롯한 운영팀들이 여러 명이 좀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고 질문도 이제 한 분이 오시면 이제 그 한 분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여러 방면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팀 쪽에서 드리는 질문이 있고 업무 관련해서 드리는 질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의 사회적 가치라든지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해서 드리는 질문들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질문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성장 가능성 그리고 그 노력을 얼마나 노란들과 함께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좀 주로 보고요. 장애인을 노란들판에 와서 처음 만나게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노란들판에 와서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계속 부딪히면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다 보니 그런 내가 같이 함께 할 마음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많이 우선적으로 보고요. 또 저희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이다 보니 그러니까 노란들판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고 또 함께 할 마음이 있는지를 많이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의 같은 공간에서 또 저와 함께 이제 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업무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란드판은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드판에서 만나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부담 가지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와서 그냥 편하게 저희와 함께 같이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소중한 가치들을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찾아보시면 내가 함께하고 싶은 공간이 많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느 공간에 있든지 자기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자기 의견을 가감 없이 회사에 제안할 수 있고 나와 회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마음 깊이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인쇄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고 조화로운 근무 환경과 유연한 기업 문화를 통해
꾸준한 성과와 사회적인 공헌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이 사회적 기업 노란 들판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창립 당시에는 적은 인원으로 소규모로 시작하여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겪었지만 구성원들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통해 여러 면에서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내고 현재 안정적인 회사로 성장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란 들판은 각 직무별로 필요한 인원을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공개 채용 소식을 알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정보는 기업 홈페이지 및 인터넷 채용 정보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성과들을 위해 삭막하고 가파른 성장을 선택하기보다는 멀리 함께하기 위해 굽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노란 들판. 모두가 함께 가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드넓은 들판을 여러분도 함께 걸어보시는 거 어떨까요?